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드십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레노버 제품을 개봉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제품 레노버 V15 G2 제품 루시엔 5500U가 장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7만 원에 전 샀는데 지금은 50만 원인 그런 제품. 예, 뭐 노트북 가격이 주식인 것 마냥 막 들쭉날쭉해요. 해당 제품은 제돈 주고 샀습니다. 사촌 동생의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사서 리뷰하고 너한테 싸게 팔게 해서 구매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난주 토요일인가 제가 샀는데 그때는 47만 9천원, 지금은 50만 9천원. 네, 3만 원이 그새 오른 그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해당 제품은 램을 사기가 추가한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르누아르 이후에 나온 AMD CPU에서 내장 그래픽 퍼포먼스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듀얼 채널의 기본이기 때문에 램 사기가를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사이즈의 충전기 어댑터 있고요. 어느 정도냐? 어딨냐? 여기 있다. 출력이 보시나요? 65W, 65W 나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자그마한, 네, 있고. 자, 본품 아주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확실히 심플하네요. 뭐 박스도 뭐 군더더기 없고. 자, 볼까요? 네, 제가 직접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네 램을 추가한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뭐 보증 스티커라든지 그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인데, 깔끔하네요. 깔끔하게 업그레이드 돼 있고. 원래 스티커가 없었나? 오, 그렇구나. 자, 요거 보시면 상판도 나름 플라스틱이긴 하나, 예, 이쁘게 디자인 떨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 솔직히 루시엔, 네, 5500U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정말 괜찮은 편인데요. 단점이 있으니 그거는 TN 패널이다. 패널 자체가 TN이다라는 게 단점이 될것 같죠. 자, 화면도 이렇게 180도까지 펴져서 뭐 업무용으로 쓸때 아주 괜찮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 전원 한번 넣어볼까요? 아, 역시 그 레노버 키보드는 좋은 것 같아. 예, 레이아웃도 좋고 쫀득쫀득함이 좋고. 아니, 근데 이거 방향키가 이렇게 갈라져 있긴 하네요. 자, 전원은 안 들어오니? 전원은 안 들어오니? 배터리가 방전이 된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네, 제가 산 제품이니까 한번 전원을 연결을 해서 전원이 들어오는 것까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전원을 꼽아봅시다. 네. 전원을 꼽으니 여기 불이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아, 포트 구성도 얘기 안 했네. 네, 풀사이즈 USB, HDMI 슬롯 있고요. USB 타입C, 그리고 이어폰 잭 있고, 반대쪽에 보시면은 네, 유선 램포트, 풀사이즈 USB, 캔신락 이렇게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바디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가벼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이 제품 15.6인치인데 1.7kg로 나름, 네, 괜찮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당연히 윈도우 안 깔려 있어서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깔고 제가 늘 해오던 방식대로 빡세게 리뷰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가성비 괜찮고, 요거는, 아, 패널은 좀 감안하고 사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가성비는 여전히 좋다. 50만 9천원. 예,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두해 주셨습니다. 뿅뿅!